우리가 이제 매집에 대한 구간을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매집된 종목을 이제 찾는 거거든요. 종목이. 이런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일단은 이런 고가 권역, 이 박스권 자체를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에서 공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건 확률이 50이에요. 여러 번 치면 넘어갈 확률이 더욱더 높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 번 치더라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산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이건 반반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2번을 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사지 뭐. 2번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사는 거야.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막 그리다가 여기 넘어갔어요. 샀어. 여기 지지가 되나요? 안 되는 종목도 많죠. 이러다 또 빠지잖아요. 2번. 올라가도 여기서 계속 올라갑니까? 여기서 또 빠진 종목도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 또 올라가지 않나? 여기서 또 이리 올라가다 또 빠지는 종목도 생깁니다. 3번 마찬가지로 여기서 샀는데도 더 빠지는 종목 있고 여기 샀는데 더 빠지는 종목 생겨요. 그런데 그럼 1번도 2번도 3번도 확률로 봤을 때는 다 50도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차트를 열심히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메가 트렌드를 잡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랑 테마주가 똑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대선주 만약에 우리가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 지금 1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안철수 관련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거 빠졌어요? 이게 다시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 다시 못 가는 종목이에요. 다시 못 가는 종목입니다. 우리들 제야. 문재인 관련주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테마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테마주기 때문에. 이지. 박근혜 관련주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테마주는 다시 못 갑니다. 테마주는. 그러면 왜 메가 트렌드를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산업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진 종목군들은 그래도 다시 감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만약에 삼성 SDI가 있어요. 종목 왜 떴습니까? 고가 권역에 이런 박스가 지금 그려져 있죠. 보이세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주가가 빠졌어. 이게 2차전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지. 왜? 트렌드가 맞잖아요. 메가 트렌드는. 2차전지 분야 자체, 이 전기차라는 분야 자체가 죽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 다만 이 분야 자체는 살아있는 분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2017년도만 하더라도 2017년 초에 제가 MTM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잡지책이 한게 나왔어요.
그때 2017년에 유망한 섹터군이 뭐냐? 제가 거기서 2차 전지, 전기차를 적었습니다. 2차 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 대신에 물론 삼성 SDI를 추천한 게 아니고 LG화학을 추천했었지. 근데 그거를 그때도 메가 트렌드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2017년도 이거는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차 전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때까지는 소형 전지가 위주였지만 지금부터는 중대형 전지로의 시장이 변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잡지에도 기술을 했어요. 물론 이게 확실하게 가냐 안 가냐 그거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메가 트렌드를 알았을 때는 이 고가 권역에 사는 것보다 저가 권역에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테마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못 넘어가요.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에서 확률을 50대 50이라 따졌을 때 차트에 대한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목에 대한 깊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업황적인 변화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이 있어요. 지금 65,700원까지 빠졌잖아요. 빠진 건 물론 안타깝죠, 저도. 자, 그럼 이 종목군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10만 원 위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택도 없어 보이지? 못갈것 같지? 이대로 죽을 것 같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올라옵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왜? 바이오라는 것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부합하는 종목이거든요. 합병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보죠. 셀트리온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군이 다시 한번더 30만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가를 좀더 찍었을 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라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 반등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오늘 통계청 자료에도 나왔듯이 매년 지금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생산 인구가.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산업적인 구조의 변화예요. 제조업이 갑작스럽게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런 제조업 시대가 제조업에 대한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조적 시대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고부가 가치군으로의 산업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산업적인 변화를 우리가 못 읽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붙잡고 아, 이게 다시 한번 더 57,520원까지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갈수 있을 거야. 익하고 있어.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삼성전기를 붙잡고 아, 다시 16만 6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아, 이때까지 갈수 있을 거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업적인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차트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50%, 51%가 될 수도 있고, 50%가 정말 열심히 60%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화룡점정, 용의 눈을 그리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산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걸 봐야 돼요. 여의주를 그려 넣어야 될거 아니야. 용이 무시를 싣고 있는 걸 그릴 수는 없잖아요.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걸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으셔야 돼요. 일주일 당장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계좌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면 그 종목은 우리가 패러다임이 뭔가가 변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봐, 어제도 보세요. 수소차 그렇게 가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수소차 좋다, 수소차 좋다, 수소차 지금 사야 되나?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유튜브에서도 얘기, 사면 안 된다고. 올라갔을 때 사는 거 아니라고. 근데 오늘 어떻게 되면 빠지죠. 오늘 문자 상담만 보세요. 수소차 어떡하냐고 확또 얘기합니다. 내일 한번더 빠지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모레 한번더 빠지면 그때 되면 누구 욕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욕이에요. 왜 수소차 좋다 해가지고 내가 홍보 모델이라든지 그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본인 잘못이에요. 올라갔을 때왜 사냐고. 그만큼 당부를 하고 그만큼 이런 흐름 자체를 보라고. 빠진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수소차라는 것은 저가 권역을 또다시 세력이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잡아주는 타이밍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무리해서 막 이격이 막 벌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돈을 내비리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우리 집 앞에 놔두시면 제가 그 돈들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결산 때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돈 던지고 가세요. 그렇게 주식을 할것 같으면. 조금은 참을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을 조금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꼭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고, 테마주와 메가 트렌드는 다르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기술적인 혁신, 내 생활의 체감, 실적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지, 단기간에 올랐다가 많이 오르는 종목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